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의 움직임 진행이 되고 있죠. 7.69포인트. 저는 순간적으로 어제를 기억을 했나요? 플러스권 아니었나? 이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낙폭 꽤나 많이 줄었어요. 1% 넘게 내리다가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장중 고점 부근에서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는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래도 장 종가에 밀리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동시호가 상황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5포인트 정도의 하락의 움직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서상영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풀리지 않는 의문점, 오늘도 계속 얘기가 됐고, 외국인들의 매매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거 말고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오늘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뭐 지표 관련된 부진한 얘기도 있었고, 뭐 금리가 또 국채금리가 미국에서는 또 올라갔다 이런 얘기도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자꾸 시장이 내리니까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게요. 네. 일단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를 먼저 살펴보면, 그쵸, 그쵸. 중국도 잘 나왔죠. 네. 제조업 지표도. 그 다음에 유럽도 잘 나왔고. 근데 왜안 나왔죠, 거기? 그 다음에 네. 미국의 마켓에서 이제 추정하는 PMI, 제조 PMI도 오히려 잘 나왔어요. 네. 근데 ISM 제조업 지수만 나쁘게 나왔어요. 거기 무슨 기준이 다른가요? 뭔가 기준이 약간 좀. 다르고요. 그게 네. 반영하는 기업들도 약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죠. 차이신 제조업 지표하고 중국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하고 방향 가끔씩 같았거든요. 예전에는 가끔씩 틀리기도 했거든요. 네. 예. 이게 중소형 중심의 차이신 제조업, 그다음에 대형주 중심의 중국 통계국의 제조업 PMI. 그것처럼 이것도 약간 다른데 일단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 네.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고 신규 주문도 나빴고 고용 지수, 재고 지수 다 나빴죠. 네. 이게 좀 문제였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건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됐고요. 왜 그러냐면 그 세부 항목들을 보면 일단은 이게 나쁘게 나오면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부가 관건이에요. 근데 4개월 연속 물론 이제 기준선 이하였지만 이거야 뭐 미중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일단 이번에는 미역 그 스몰딜 되면서 잘 나올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했었고 사실은 이게 잘 나오면서 시장을 좀 이끌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중국도 잘 나왔으니까. 예. 근데 갑자기 이제 되게 나쁘게 나왔어요. 근데 ISM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내용 안에 보면 업종별로도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 기업들도 많으니까 그 구매 관리자들한테 설문조사를 받는 거니까 그 예를 들어 컴퓨터, 전자제품 이쪽은 확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잘 나왔죠. 근데 운송 이쪽이 문제가 생겼죠. 이거는 교역 문제 때문이에요? 아니면요? GM 파업. 그다음에 보잉 737 맥스 관련된 이슈. 그거는 그들만의 그렇죠. 이슈잖아요. 그런 예. 이슈 때문에 이게 네. 나쁘게 나온 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ISM 제조업 지표보다도 더 문제됐던 거는 건설 지출이에요. 건설 지출이 원래 전월 대비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0.3% 감소를 네.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전월 대비 0.8% 감소를 했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설 지출 안에 세부 항목 중에 거주 그다음에 비거주로 나뉘거든요. 네. 근데 비거주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기업들의 설비 투자하고 관련돼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주택이고 그 외, 주택 외를 그렇죠. 비거주. 비거주라고 얘기를 예. 하는군요. 예. 예를 들어서 비거주 근데 이게 지난달에 전월 대비 0.1% 감소를 했었어요. 네. 이번에 전월 대비 0.1%. 1.2% 감소했어요. 1.2%. 그러니까 큰, 계속적으로 네. 비거주 쪽에서 감소한다는 뜻은 이게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네.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죠. 네. 이게 어느 부분에서 나오냐면 최근 들어서 미국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영업이익이 75% 나왔어요. 잘 나왔죠. 네. 근데 매출액 서프라이즈율 같은 경우는 59%. 그러니까 원래 한 1년 평균 정도로 보면 한70% 근처까지 나왔는데 이게 감소를 했어요. 돈안 쓰고 결국은 영업이익 늘리는 방법을 그렇죠. 쓰는군요. 예. 구조조정이라든지 그 경비 절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적이 잘 나온 것일 뿐이지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뭐 개선됐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 자체가 일부 부담이 됐었던 거 하나.
네, 두 번째가 그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빠졌던 게 트럼프가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에 대해서 그 철강을 그 관세를 면제했던 거를 취소해 버렸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브라질이 곧바로 이어서 이에 대해서 아 이거 좀 고민 좀 해보고 같이 뭐 미국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잘 해결할 거야라고 그러니까 중국 같아서는 바로 맞받아쳤을 텐데 브라질은 좀 대화 좀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그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기가 나빠지고 무역 분쟁 때문에 왜 그 신흥국 환율이 나빠지면서 그쪽이 좀 평가절하된 건데. 트럼프는 항상 남탓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 예를 들어서 갑자기 뜬금없이 어저께 한 수십 개의 트위터 중에 두 개 정도만이 이게 관련돼 있던 거였거든요. 계속 이어졌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혹시나 미중 간의 문제 네. 혹시나 유럽과의 문제 또 뭐 이런 더 것들 확산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예, 그런 거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또 장 초반에 나왔던 게 웰버리스 미 상무장관이 한마디 또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계속 12월 15일 날 너희들 관세 발효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웰버리스가 아 근데 그 이미 그 연말 쇼핑 시즌 앞두고 소비재 그 업체들이 이미 재고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야 추가 관세 부과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더 빠진 거였어요. 이게. 그러면서 걱정이 더 늘어버렸네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매물이 출해되고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근데 물론 이제 장중에 이제 미국 그 백악관 고문 같은 경우가 올해 연말까지 뭐 체결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납부 좀 일시 축소하긴 했었지만. 그 흐름. 거기다가 또 이제 미 하원에서 위구르 쪽 인권 법안 또 만든다고 하고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기업들 발표한다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페덱스나 뭐 애플이나 뭐 이런 데 몇 군데가 좀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어지면서 나쁜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얘기면 세상 굉장히 나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되면 네. 보통 한 2, 3% 빠지는 건 일도 아닌 텐데 그래도 근데 별로 안 빠지죠. 예. 이게 왜냐하면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증시가 낙폭을 확대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높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 미국 나스닥 종목 중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로크라는 이제 스트리밍 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6배 정도 올랐거든요. 네, 올해, 6배 올해요? 올해만.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초를 칩니다. 야 너희들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뭐 컴캐스트 내년부터 또 컴캐스트도 나오거든요. 컴캐스트 애플 뭐 다 한다는데 경쟁력 심화돼가지고 실적이 개선되기는 하겠지만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좋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이거 펀더멘털보다도 과도하게 프리미엄이 반영이 된 거야. 이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얘기를 했죠. 예, 그러면서 목표 주가 투자 의견 하향 조정했고 그게 15%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 높다면 지금 무조건 아주 큰 악재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예를 들어서 관련된 종목들 관련된 내용들 악재성만 재료만 나왔다 하면 매물이 좀 빠지는 그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면 장 초반에 그것 때문에 1.2% 넘게 네. 많이 빠졌죠. 네. 예, 그러면서 빠졌다가 외국인도 팔고 외국인 선물도 팔고 저쩌고 수급도 이때만 해도 기관도 팔았거든요. 난리가 났었죠. 네.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중국이 보면 지금 현재 이후부터 회복을 해줬어요. 지금 중국 네. 증시를 보면 계속 올라가죠. 네, 하락 네, 출발을 네. 했다가 이거는 웰버리스 미 상무장관이라든지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빠졌다가 오후 들어서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중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빠졌던 거는 바이오. 그 다음에 북한 개혁 문제, 개발 문제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많이 빠졌고 많이 올라간 것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뭐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라든지 바이도 관련된 종목들,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가지수가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는 거 네. 중국 증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낙폭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는 높은 밸류에이션에 따른 악재성 재료의 부각.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별로 거기에 해당이 안 됨.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증시보다는 낙폭이 제한되는 양호한 흐름이다. 그러니까 밸류가 지금 문제라면 우리는 거기선 진짜 벗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머징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밸류가 낮다는 높은 거죠. 밸류라고 하더라도 네. 이 다른 이머징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홍콩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 거고, 외국인 매물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4일날까지 아람코 기관 청약이 끝나고 5일날 발표가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머징 그 MSCI 이머징 리밸런싱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조치로 아람코가 상장이 되면서 특별조치로 사우디 비중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12일 전에 상장이 되면 12월 안에도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보통 한 1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자금에, 우리나라에서 다 빠져나가는 자금이 한 1조 정도 뭐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되는 거라서 이제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과도하게 빠지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이 팔고 있는 게 뭘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그렇죠. 지금 그것만 팔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별로 안 팔고. 그러니까 이게 지수 조절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장 자체, 것들도 좀 있고 반도체가 그 아니라. 미국 쪽에서 가장 지금 지지난 주부터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반도체 업종들에 대해서 과도한 프리미엄이 작용됐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자그마한 악재만 나와도 미국 증시에서는 한 2, 3% 지금 빠지는 거는 일도 아니게 빠지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참 우리 증시가 부담 요소도 틀림없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상대적으로 밸류가 낮다라는 점도 이것도 또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내일장의 전략을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